자, 그럼 오늘 시장이 이렇게 힘들 때 사실 좀 실제 투자 그냥 막 너무 이렇게 문서적인 얘기 말고 정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뭐 탁프로님도 그렇고 또 우리 강 작가님도 그렇고 이분도 실제 투자 전선 최일선에 계신 분입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우리 김탁 실장이나 우리 강한국 작가님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아, 오늘 처음입니까? 네. 네, 친하게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좋은 분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규 대표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쉽지 않은 장 계속해서 변동성은 커지고 윈지 아래인지 전혀 방향을 잡기 어려운 이 장에서 어떻게 좀 잘 살아나갈 수 있을지 요거 좀 여쭤봐도 괜찮겠죠? 아, 예,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뭐 악재들이 사실 저 우크라이나에서 온 것까지 해갖고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같은 투자 경력이 짧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어디까지 커질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지를 이제 모르니까 두려움만 앞서기 쉽상인데 이거 어떻게 좀 이럴 때 빠져나가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뭐 누구나 다 지금 힘든 상황은 맞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이제 장이 많이 빠졌고 주요 악재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기는 하지만 악재가 진짜 많이 터졌죠, 이번 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풀어드리려고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충 기억난 악재들이 1, 2월 사이에 뭐 저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요거 있었고 그다음에 네. 뭐 있습니까? 우리 강 작가님 기억나는 일단은 거. 제가 네.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준비하셨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엄청 많아요. 제가 2022년 1월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준비했는데 이게 정말 편하게 준비하셨군요. 네. 정말 놀랍게도 네. 그냥 딱 1월 달에 다 발생한 일입니다. 1월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에코프로 위에 네, 횡령 사고, 아파트. 화재 발생, 그리고 아파트 붕괴 사고, 그리고 상장 폐지, 분식 회계, 그리고 이제 내부자 주식 매매, 그리고 경영진의 어떤 주식 매도, 그리고 대형 IPO, 그리고 임상 실패.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이제 끝에 이제 세 가지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지금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 여전히 확산 추세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제 긴장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변수가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이 세 가지 이슈들이 저는 한 달 내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변수들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 아직까지는 기대치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부분 이제 한 가지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구조적인 상승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구조적으로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네. 향후 뭐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구조적인 상승은 맞다. 다만 지금 이제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유가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제 90불 이상 이제 머물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풀어나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이 이제 투 트랙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란 핵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이란 제재를 완화했을 때 이란의 어떤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유가를 좀 다운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네. 좀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그 사우디 쪽에 이제 증산에 대한 어떤 합의를 좀 지금 이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란 이슈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협상 이제 막바지에 있다라고 좀 알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다음 달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핵협상이 마무리됐다라고 뉴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유가가 이제 10불 이상 한꺼번에 이제 확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핵협상만 된다고 하더라도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쓰는 이제 자동차 쓸 때 쓰는 휘발유라든지 아니면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다 이제 원유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는 1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유가만 조금 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또 금리 인상 우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새로운 건 없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뭐 네 번 올리냐, 다섯 번 올리냐, 그리고 뭐 1%냐, 1.5%냐, 뭐 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현재 다 알려져 있고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지수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유가만 잡힌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미크론 확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좀 늦게 확산이 좀 됐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산세가 지금 꺾인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저는 심플하게 얘기했을 때 한 달 내로 픽아웃 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선진국들의 이제 픽아웃 했던 사례들을 보고 지나왔던 궤적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 한 달 내에 픽아웃하고 우리가 좀 기대했던 작년 9월 달에 기대했던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현실화되고 이제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 확산이 만약에 꺾인다고 했을 때는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한 달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긴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미국이 확전 양상 내지는 전면전을 펼치느냐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결국에는 그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크림반도가 이제 러시아가 침공해서 넘어갔을 때 사례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나토 회원국들이 결국에는 아무런 액션도 못 취했거든요. 결국엔 취하겠다 말만 했었지 이제 경제 제재만 했었고 경제 제재조차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이 굉장히 많은 수의 인력을 이제 파병을 하긴 했지만 미국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딱 하나거든요. 뭐냐면은 우리는 지상군 파병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땐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지금 주요 국가에서 만약에 지원을 갖다가는 3차 세계대전을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엔 확정 가능성은 없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든 조금 아쉬운 입장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러시아한테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그러니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결국에는 한 달 후냐, 세 달 후냐, 6개월 후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확전은 없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양보하는 형태로 마무리된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세 가지 변수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잘하면 한 달 내지는 두 달 내에 좀 증전될 수 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좀 확산이 저지가 되면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확전 양상 내지는 전면전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미 저는 결론은 좀 정해져 있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면서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지금 모든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쏠리면서 지수가 확 빠진 상황이지만 결국엔 경제 펀더멘털만 좀 양호하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고 오히려 지금이 바닥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좀 용기 내서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물가 뭐 말씀해 주신 거가 사실 뭐 대체로 그럴 것 같네요. 진짜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는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 수준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더 떨어지는 그림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고 러시아가 뭐 미국이랑 혹은 뭐 나토와 전면전 할 거 아니라면 뭐 어느 정도의 경제 제재 정도에서 이제 서로 마무리되는 수순 그리고 뭐 오미크론도 이미 선진국들은 다 픽아웃 한 이상이라면 크게 나쁠 게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물가라는 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집값 같은 거는 물가 오르는 거에 굉장히 또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월세 같은 게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집값 오른 다음에 그 이후로 또 오른다면서요? 월세 같은 거는 그게 이후로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거나 혹시 뭐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는 뭐 물가 인상 요인 같은 게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가장 좀 손에 잡히고 우리 실생활에 좀 가까운 게 네. 좀 유가라고 봤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좀 단기간에 잡기가 좀 힘든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네. 여전히 존재는 하지만 유가만 하락을 해도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말씀 주신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내도 좀 비춰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상승 탄력 자체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 그리고 금리가 오르고 그리고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과거만큼 뭐 집값 내지는 렌트값이 올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네네. 보고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우리 타쿠르님도 동의가 네. 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뭐 상당 부분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해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약간 시장이 좀 내성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페드가 6번은 올리든 7번은 올리든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쟁은 단 한 번도 전쟁이 시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적은 없습니다. 증시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시장이 너무 둔탁한 흐름인 거예요. 종목별로 네. 너무 파괴적으로 너무 변동성이 커지고 이러니까 참가자들이 지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제 믿을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과 이제 어닝이잖아요. 어닝의 방향성. 그래서 네. 오늘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대표님께서 아마 좀 이렇게 터치해 주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만약에 이제 외부 거시 변수들만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제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다라고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이 결국엔 뒤에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를 사실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사실 좀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저는 이제 두 가지 변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마켓셰어를 좀 늘리는 정책으로 좀 펼쳤던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제 캐펙스를 하지 않을까? 설비 투자를 통해서 이제 D램 캐파를 늘리면은 결국엔 다시 치킨 게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한 가지가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주요 수요업체들의 재고가 세 달치에 좀 가까워지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평균적인 재고가 두 달치라고 했을 때는 두 달치를 넘어서는 재고가 남다 보니 결국에는 올해 1분기 됐을 때는 결국에는 D램 가격이 폭락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약간 우려감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전자 캐펙스 부분은 올해 1월 달에 이제 지수가 굉장히 급락을 하고 글로벌 정세가 좀 얼어붙으면서 삼성전자의 캐펙스 전략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DDR4 기준으로 봤을 때 D램 캐파가 증가하는 부분은 사실 SK 하이닉스의 뭐 월 만장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은 되게 좀 미미 글로벌 캐파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캐파에 대한 우려가 일단 첫 번째 사라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재고 부분은 지금 생각보다 수요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좀 맞습니다. 왜냐면은 3개월치가 되면서 이게 재고 너무 많은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재고 수준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D램 현물 가격이 좀 밀려서 약간 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달이 됐을 때는 주요 수요 업체들의 재고가 두 달치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달만 지나면은 악성 재고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현물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올해 D램에 대한 어떤 캐펙스 내지는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 그러니까 DDR4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3분기쯤이 됐을 때는 갑자기 D램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엔 한 달만 기다리면은 재고 다 떨어지고 바닥 찍고 올라가는 사이클로 들어가고 이 D램 가격이 현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추정치가 올해 추정치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추정치를 낮춰온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그 리비전을 하면서 추정치를 올려가는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네.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찍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업종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수 있다, 상승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생산량 막 늘리는 설비 증설은 안 할 것 같고 우려했던 거는 안 할 것 네. 같고 오히려 재고는 좀 줄어들고 네. 그러면서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는 그렇고요. 또 다른 업종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랑 관련된 게 이제 반도체 소재를 예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반도체 소재에도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요 업체들이 이제 주요 제품을 이제 10% 내외 인상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이제 100% 가격 인상한 업체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에 유가가 빠지고 원가가 빠지면 네. 하반기 때 이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재 업체들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그런 소재 업체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첫 번째 캐펙스 투자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설비 투자로 인해서 설비를 이미 투자를 해놨는데 네. 가격까지 인상했다라고 하면은 그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소재는 네. 뭐 밀가루 가격이 이제 올랐다가 내려가는 거는 라면 회사들이 이렇게 해서 라면값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내리니까 계속 이익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반도체 회사의 소재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가 올랐을 땐 당연히 이제 더 많이 받겠지만 네. 다시 원재료가 내려갔을 때는 예를 들면 납품하는 업체에서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야 맞습니다. 이거 가격 내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익이 그렇게 안 남지 않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10에서 100% 인상을 해줬다는 것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이례적이거나 굉장히 업황이 좋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긴 합니다. 네. 다만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됐든 어찌됐든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단가가 인하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분기 단위든 반기 단위든 이제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익이 터져나온 부분이 결국에는 특정 분기에서 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번 크게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파를 이미 증가시켜 놓은 업체들이 있어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러면은 그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그리고 그 단가 인상이 뭐 예를 들어서 10% 했냐, 100% 했냐, 그 업체별로 굉장히 그 수혜 폭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종목만 잘 고른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어떤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네. 최근에 이제 어떤 트렌드,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하청업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밑에 소부장 회사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뭐 가격 코스트 리덕션, 소위 말하는 CR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은 최근에는 많이 거의 좀 줄어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단가 우려치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죠? 아, 지금 최근의 흐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마진 스퀴즈가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저는 되고 있다고 이미 됐고 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아주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아니죠 물론 코스닥 네, 상장사들이 네. 근데 소부장 회사들을 같이 키워나가야지 막 지나치게 단가 후려치기 이런 CR은 최근에는 좀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삼성전자는 제가 한 뭐 10년 15년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늘 싸냐라는 게 제 의문이었어요. 왜냐면 PBR가 1.5고 지금도 퍼가 11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는 한 반값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PBR가 2 이상 넘어간 적을 본 적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계속 영원히 저평가 되고 있나요 여기는? 근데 이제 과거 대비했을 때는 이제 과거랑 비교하면 사실 이제 PR 8배 때일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되긴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한계는 어찌됐든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제조업이라는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있고 시클컬 기업이다 보니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업종은 맞지만 결국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다운 사이클에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8배, 25배 받기에는 그 비즈니스적인 고유의 한계는 좀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3분기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소재 업체들 역시도 이익이 아마 늘어날 뭐 이런 네. 것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어쨌든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네.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뭐 위드 코로나 관련 뭐 리오프닝 관련 네.
네, 업종도 좋게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이제 말만 많았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계속 리오프닝 되는 거 아니냐, 위드 코로나 주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올랐다 빠졌다를 계속해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정말 정말 그 목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위드 코로나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업종이 저는 의류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외출도 못 하고 여행도 못 가면서 사실 의류 소비액이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를 했어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작년 9월 달에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한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고 잠깐 이제 풀었던 그러니까 오미크론 나오기 전이었죠. 그때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의류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감소하다가 딱 두 달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크게 증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증가를 못했던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풍토병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여행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못 샀던 옷을 다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 이제 4분기 때 의류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을 다 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은 있었죠. 그러니까 날씨가 좀 추웠기 때문에 이제 옷이 잘 팔렸던 부분도 있지만 이게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은 의류 매출액은 어찌됐든 작년 일회성이 아니라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의류 업체들. 네. 그래서 이제 역시도, 여기와 에드워드도. 이제 연관된 회사가 또 이제 그 원면 업체, 그러니까 어떤 실 업체? 실 만드는 회사. 실 만드는 회사.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어요 실 만드는 회사? 회사 많습니다. 네. 방직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원면 가격이 원래 이제 50센트에서 이제 60센트 정도 했었는데 네. 이제 그 파운드당 단가가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120센트를 넘어섰거든요. 요거는 거의 역대 최대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직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면을 미리 사다가 재고로 갖고 있다가 실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의료 제조 업체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60 에 샀던 거를 120에 팔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4월 4분기 때 네. 실적이 굉장히 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저는 이제 수요가 줄 가능성은 없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이 강한 가격에서 팔게 되면은 고스란히 이제 이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의류.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OEM도 좋다. 뭐 이렇게까지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방직 회사 중에서 자산 좀 많지 않나요, 좀? 좀 PBR가 엄청 낮고 그런 회사들 맞지 않아요? 아, 방직 회사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실 이제 보유 현금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낮은 회사들도 있고요. PR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업사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평가된 회사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자산주들이 가장 불을 뿜는 시기는 생각지 못했던 실적 개선이 났을 때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이 딱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OEM이 약간 조정을 좀 네. 받고 있잖아요. 의류 OEM. 네, 맞습니다. 네, 의류 OEM들이 이제 뭐 시장 때문도 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보니까 전방의 어떤 고객사들의 약간의 마진에 대한 어떤 압박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우리 OEM 회사들은 아직은 그거를 수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를 네. 못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OEM 일단 1월 달에 수요는 이미 20%대 탄탄한 수요를 네. 이제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빠졌던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면 가격이 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마진 스퀴즈가 나오지 않느냐, 마진 압박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가 가장 좀 컸었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마진 압박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단가 인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가 상승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수요가 괜찮다 보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분기, 3분기 때는 그 높아진 원가를 이제 전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협상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은 약간 과도한 부분도 좀 있긴 하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뭐 2월달, 3월달에 원가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수요가 좋다 보니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마진이 빠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OEM 업종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확장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신발 수요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신발? 합니다. 예, 신발.
왜냐하면 이제 경기 재개가 되면서 뭐 의류뿐만 아니라 뭐 신발도 많이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런 신발들 많이 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그런 통계 자료까지 어떻게 봤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그 신발 수출 매출액을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국내 업체가 아니라 이제 해외 업체가 될 수가 있겠죠. 음흠. 그렇게 됐을 때는 국내 기업에서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가죽 뭐 생산 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제 뭐 신발에 납품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의류 관련돼서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또 리오프닝 관련된 뭐 여러 업종들이 있죠. 뭐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여행 네. 매점 뭐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류보다도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를 못 벗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그래도 이제 작년 이제 특히나 이제 선진국 위주로 해가지고 의류 매출액은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화장품은 여전히 증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뭐 따이공들의 어떤 그런 출입을 약간 좀 통제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따이공을 통한 매출액이 좀 컸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 타격이 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망가졌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결국엔 이런 부분들은 규제 부분은 좀 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올림픽 이후에 이제 경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면서 네.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업체뿐만 아니라 뭐 화장품 뭐 관련된 OEM 제조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화장품 용기 회사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LG 생건이 더 팔릴 수도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더 팔릴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어떤 업체가 이제 많이 팔든 용기는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은 시장의 어떤 좋아지는 부분을 이제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국내 업체들이 사실 중국에서 최근에 영업을 되게 못했어요.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온라인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내 업체들이 그런 전략을 좀 바꿔서 지금 다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어떤 효율성 개선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수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원재료 값이 많이 좀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뭐 술 같은 것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더 마실 테니까. 저를 왜 보시는 거죠? 네? 저를 왜 보시는 거죠? 술 얘기하시는 거죠? 원래 방송에서 술 많이 드시더라고요. 우리 탁프로님은. 맥주는 음료수라요 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술이잖아요. 그 팬데믹 이후에 풀리면 네. 가장 하고 싶은 게 네. 해외여행인데 그 비중만큼이 술입니다. 음주입니다. 아. 되게 의외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인들과 술을 먹고 싶다는 응답이 33%더라고요. 해외여행이 40%고 거의 2등, 독보적인 2등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술이 그만큼 이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음식료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가격이 인플레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인플레 그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음식료 관련된 식자재들이 다 가격이 올랐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라면 값을 비롯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소주 가격 그리고 음료 가격 그리고 식음료 뭐 모든 사실 음식료 품목들의 가격이 다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만약에 원가가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결국 하반기 때는 이익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K푸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음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많이 커졌고 그 대표적인 게 라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출입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라면 수출액이 거의 막 20%씩 막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면에 대한 수요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해서도 수출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식품 수출액 중에서 원래 이제 라면이 2등이었는데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라면 매출액이 수출에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류
부분인데 요거는 리오프닝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혼자 예를 들어 집에서 술을 마신다고 하면은 네. 사실 한두 병 마시기가 되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술을 마시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마시고 세네 병씩 마시는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는 이제 주류가 가장 클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 작가님도 술을 많이 드시죠?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소주 두 병, 뭐 좋을 때는 세 병 그 정도 먹고요. 네. 그리고 K푸드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20년 살았는데 사실 뭐 K푸드는 진짜 한국산만 먹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 거의 대부분 슈퍼에 다 신라면이 있어요. 보면은 네. 독일 거의 모든 슈퍼예요. 그 되게 놀랍더라고요. 네네. 어 네. 신라면 많이 팔려요. 네. 포장에도 그냥 우리 똑같은 신라면이요? 네, 거의 신 적혀있고 막 그래요. 네. 자, 하여튼 그 K푸드 요번 주 우리 강 작가님이 뭐 워낙 또 현장에서 또 많이 경험하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레저 뭐 좋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자동차 어떻습니까? 자동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아까 작년까지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자동차를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생산 차질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생산 차질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풀릴 걸로 보이긴 하지만 작년만큼의 어떤 수요 드라이브가 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한 가지가 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철강 제품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원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수요가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수요 회복 속도는 사실 좀 더뎌졌고 그리고 원가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고 했기 때문에 전체 업종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은 개선은 맞다. 하지만 개선폭 자체는 가장 낮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자동차 투자하신 분들 별로 안 좋으셨을 텐데 뭐 앞으로도 이렇게 막 뭔가 큰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거군요. 개선은 되지만 개선폭은 상대 매력이 위해서.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제가 약간 위협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이제 신규 전기차 플레이어들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시장을 같이 키우는 구조였다고 보면은 이제는 약간 시장 파이를 좀 나눠 먹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동차를 사는데 내연기관차를 살 것이냐 전기차를 살 것이냐 두 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엔 전기차 신규 플레이어와 어떤 시장 나눠먹기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기차가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오히려 위협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2차전지 관련된 셀 이제 제조 업체들의 원가 압박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삼성 SDI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셀 제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상력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셀 업체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2차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좀 수혜폭이 좀 다를 수 있으니 네. 그런 업체들은 좀 선별해서 투자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뭐 워버그에서 사실은 말씀하신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워버그는 뭐예요? 아 UBS에서 네. 오늘 관련돼서 셀 회사들의 아까 원가 부담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서 네. 저도 이제 잠깐 봤는데 플랫포트는 다 못 읽었는데 오늘 장중이어서 그럼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 생각보다 좀 원가 압박이 좀 있다는 거죠. 자동차. 셀 회사들이 SDI나 LG 엔솔이나 뭐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이 사실은 수율을 올리는 게 좀 그렇게 램프업이라고도 하거든요. 수율을 올리는 거를 빨리 이렇게 양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재 단가들, 원가 부담이 분명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LG 엔솔이랑 SDI, SK 이노를 외국계 플로어에서 좀 아웃플로어 매도가 조금 오늘 좀 많더라고요. 뭐 꼭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관련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실제로 4분기 실적을 이제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이제 특히나 이제 해외 법인들 뭐 신규 공장에 대한 원가 부담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업종들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혹시 이것만은 빼먹지 말자 하는 업종이 있으십니까? 끝으로. 사실 이제 중요한 업종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마이너하게 좀 개선되는 이제 부분이 있다 보니 나머지 업종들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뭐
거시경제 여건들 여전히 불확실하고 이제 부정적이거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 한두 달 내로 좀 해소될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그 마지막으로는 국내 업종별로 봤을 때 주요 업종들이 사실 올해 이익이 좀 개선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시장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 넘게 떨어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좀 마음이 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게 뭐 한 달 두 달만 견디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좀 업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오신 데 가서 이 책도 사서 좀 읽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이거요. 그 대표님 쓰신 책이요. 네. 투자의 가치라고요? 네네. 예. 제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옛날에는 뭐 저퍼 저피비아 주식만 사려도 했는데 이제는 네. 성장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성장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다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저평가된 것도 있다라면 어떤 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싶나요? 8개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집중 포트를 가급적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20 종목에서 25개 종목 정도가 이제 펀드에 이제 편입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펀드 편입 종목이 40에서 45 종목 정도로 늘어났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대표적인 게 저는 반도체 소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뭐 반도체 소재라든지 아니 의류 기업들 중에서 뭐 해외 진출이 좀 가능한 애들, 좀 업사이드가 좀 있는 애들 네. 위주로 조금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뭐 제가 가장 좀 좋아했던 뭐 누구나 아는 그 F자 들어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잘했던 회사인데 여기서 더 보여줄 게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 네. 오히려 FNF의 어떤 모델을 좀 따라갈 수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제2의 FNF를 찾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들을 찾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직 회사들 너무 싸다, 너무 실적 좋다.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매수했던 부분이 있죠. 제2의 FNF에 힌트 좀 줄 수 있나요? 그게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최근에 네. 이제 뭐 약간 특정 종목 이제 특정 브랜드를 네. 이제 중국에서 네. 이제 팝업 스토어를 좀 열었어요. 그게 이제 FNF가 했던 네. 그 궤적이거든요. 일단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이 이제 반응을 보고 매출액을 보고 이 팝업 스토어를 좀 몇 군데 좀 늘린 다음에 정식 매장을 열고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갔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 회사군요. 네네. 에드와드도 알겠습니다. 네. 네. 에드와드도구나. 네. 가족들이 함께 입는 네. 패션 브랜드 네. 에드와르도 에드워른도 네. 같이 입는 에드와르도 네. 여러분도 한번 감사합니다. 입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심플한 디자인 네. 아주 그리고 합리적 뭐 가격입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도 좀 많이 샀었고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뭐 용기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좀 싸고 어닝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편하게 이제 업종이 좋아지는 걸 좀 누릴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음식료도 뭐 K푸드 관련된 회사도 갖고 있고 네.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좋게 말씀드렸던 업종은 대부분 제가 실제로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건규 대표님 모시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투자를 고민할 때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더 현명한지,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될지 한번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